혹시 그런 생각 한적 없어요? 턱부톡스 진짜 많이 맞는데 부작용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관심이 없다. 부작용을 한번 화끈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가장 흔히 듣는 얘기는 효과가 없어요. 아, 효과가 왜 없을까요? 근육이 원래 작은 경우가 있어요. 하악 발달이 좀 미비하고 그러면 이 근육도 좀 작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줄어들 근육이 적기 때문에 효과가 조금 적은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줄어들 근육이 적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V라인을 많이 선호하죠. 그래서 갸름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줄 게 있으면 맞아서 이득이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맞기 전에 의사한테 좀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근육이 큰가요? 작은가요? 줄어들 게 많은가요? 적은가요? 네, 그걸 알고 맞으면 기대한 만큼이니까 실망도 적을 텐데 나는 진짜 많이 갸름이 줄인 줄 알고 맞았다가 안 줄면 되게 배신감 느낄 것 같아요. 맞아요. 미리 얘기 듣는 게 더 낫죠. 맞아요. 네. 그리고 볼살이 많은 경우도 있죠? 그렇죠. 볼살이 많아서 이제 근육이 줄었지만 볼살이 원래 많았기 때문에 줄은 정도가 조금 미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혼자 거울을 보면은 정면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볼살이 가려져 있으면 뒤에 근육이 줄어도 나는 잘 모를 수가 있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이렇게 정면에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45도로도 보고 옆에서도 보니까 사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줄어드는 얼굴형을 조금 더 많이 관찰할 수 있죠. 그리고 내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릴게요. 그 무섭다는 땅콩형 얼굴. 아, 보톡스 맞으러 오시는 분들은 이거 네. 진짜 말씀 많이 하세요. 아, 저 땅콩형 되면 어떡해요? 맞아요. 땅콩형이 되면은 좀 남성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여기가 꺼져버리면은 여성적인 얼굴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많이 걱정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미 얼굴이 마른 경우나 또 볼살이 좀 꺼진 경우, 그러니까 얼굴이 좀 통통한데도 이 부분이나 또는 이 앞에 부분이 꺼진 분들은 얘까지 사라지면 이렇게 홀쭉해서 약간 해골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또 얼굴이 좀 동글동글하신 분들은 좀 괜찮아요. 광대가 좀 넓은 사람도 약간 괜찮은데 얼굴이 긴 분들한테서 여기 볼살이 꺼지면 크게도 좀 보기 싫다고 하세요. 그럴 때는 용량을 좀 줄여서 절반으로 트라이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절반 해보고 괜찮으면 다음번에 맞을 때 좀 올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 땅콩형 얼굴이 안 되게 특별히 노는 방법이 있을까요? 최대한 네. 아래 뒤에 몰아서 하면 네. 좀 낫죠. 근육이 이렇게 길쭉하거든요. 그래서 이 앞부분 말고 뒷부분, 그 다음에 아래쪽에 맞으면 조금 나은데 그래도 얼굴이 길고 마른 분들은 네. 조금이라도 줄긴 줄거든요. 그래서 내 얼굴이 약간 말라 보이거나 약간 길쭉한 거에 컴플렉스가 있다. 그러면 진짜 주위에서 하거나 안 맞거나 줄여서 하거나 하면 좋겠죠. 근데 제 눈에 봤을 때, 딴 사람이 봤을 때 볼살이 좀 많아서 좀 꺼져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도 그분은 꺼지는 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물어보기 전까지 잘 몰라요. 그쵸. 그게 대개는 어렸을 때 어땠냐와 상관이 많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얼굴형, 바디 이미지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 좀 통통했으면 통통한 게 그렇게 더 싫어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계속 마르고 싶어요. 더 작게. 근데 어렸을 때 너무 말랐던 사람들도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너무 말라 보이는 게 지금은 통통하지만 더 말라 보이는 게 싫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맞추기 어려워서 제가 중고생 때 얼굴이 마르셨었나요? 통통하셨었나요?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구슬쌤은 지금은 좀 갸름한 편이잖아요. 네. 근데 어렸을 때 좀 동그라셨죠? 네. 그래서 지금도 엄청 갸름한 걸 추구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도 제가 동그랗다고 생각해요. 저 생각에는. 자, 시청자분들. 과연 구슬쌤이 동그란지 갸름한지 댓글 좀 달아주세요. 무표정 한번 해보세요. 무표정. 거울 보면 알겠는데 저만의 이미지에는 저는 동그란 얼굴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남녀가 좀 다른데요. 남자분들은 조금 이 부분이 꺼져 있어도 네. 괜찮아 보여요. 우리 눈에 이런 게 되게 익숙하거든요. 사진이 원빈님이라 좀 죄송한데 아무튼 남자분들은 우리 배우들도 이 부분이 꺼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꺼져도 남자 얼굴에서는 별로 어색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살려줘야 되지만 이 부분은 좀 꺼져도 됩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웬만하면 안 꺼지게 해요. 김소영님께서는 이런 이미지가 되게 잘 어울리시니까 상관없지만 많은 분들은 아직 현재 유행상 이렇게 좀 볼이 약간 꺼져 보이는 거는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근육이 이렇게 길쭉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아랫부분을 맞다 보면 이 윗부분의 근육이 커질 때가 있어요. 근육이 잘 크는 분들은 서너 번만 맞아도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남자들 얼굴이 여기가 커지면서 얼굴이 땡! 그러면 원래는 이 자리가 안 맞는 자리지만 꼭 필요할 때는 남자분들 얼굴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윗부분도 같이 맞아줘야 너무 좀 호빵맨 같은 스타일을 좀 피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는 볼처짐입니다. 자, 이건 제 사진인데요. 자, 이때 얼굴은 좀 처졌고 이때 얼굴은 좀 덜 처졌죠. 구슬쌤께서 실리프팅을 저한테 해주신 거죠. 그렇죠. 자, 볼이 처졌을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볼이 이미 처져서 이 자리가 퉁퉁하다면 턱볼톡스를 맞아서 이 자리가 줄어들었을 때 이 부분이 되게 강조돼 보일 수 있어요. 이것을 약간 착각해서 얼굴이 이쪽으로 처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약간은 처지겠죠. 네, 약간 처질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 인대도 있고 해서 얘가 무작정 처지지는 않고 이미 처진 사람이 얘가 줄면
이 부분이 강조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덜 처진 사람이 있다라면은 여기를 맞아도 이 자리가 그렇게 보기 싫지 않아요. 저는 턱볼톡스를 맞아서 얼굴이 처지는 게 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얼굴이 마른 분들 있잖아요. 네. 얼굴이 말라서 처짐이 없는 분들은 아무리 여기 맞아도 여기 처져 보이는 경우가 없어요. 아, 그럼 결국 여기 살 때문이라는 거네요. 제 얼굴로 하니까 좀 슬프지만 이미 처진 살이 보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은 사탕볼이죠. 미리 모르시고 있다가 이거 생기시면은 좀 당황하시는 경우도 좀 있죠. 아, 뭐 의료사고 났다고 하시죠. 앙! 물 때 정상적으로 여기 근육이 튀어나오죠. 그렇죠. 근데 보톡스를 맞고 나서 1, 2주에 여기가 꽉 물 때마다 더 불뚝불뚝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사탕볼이라고 하는데 근육이 불균형하게 줄어서 그래요. 그래서 큰 덩어리가 좀 늦게 줄고 작은 덩어리들이 일찍 줄기 때문에 남아있는 큰 덩어리들이 불뚝불뚝 나오는 거죠. 보상성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근육이 큰 분들이 많이 생기시고 이제 한참 보톡스를 안 맞다가 맞으시는 분들이 잘 생기실 수 있어요. 근육이 큰 분들이나 근육이 네. 큰데 오랜만에 또 막 다 키워가지고 막 그렇죠, 맞으시는 그렇죠. 분들. 네, 그런 분들 잘 생기죠. 근데 이거는 일시적 현상이라서 그냥 기다리시면 한 2주 정도 지나면 자연적으로 좋아집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얼굴의 비대칭인데요. 사실 누구나 얼굴이 비대칭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보톡스를 맞고 나면 그 다음부터 열심히 봐요. 되게 비대칭이 오지 않는가. 원래 거울 계속 안 봐서 내 얼굴이 비대칭인지 모르다가 어느새 딱 봤는데 비대칭인 거예요. 아, 이거 보톡스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원래 뼈가 비대칭이었던 거죠. 그리고 턱 끝이 돌아가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더 비대칭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뼈가 넓은 쪽이 근육도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 넓은 쪽에다가 보톡스 용량을 좀 더 많이 놓고 있어요, 요즘에는. 아, 그래요? 더 많이 줄으니까 그쪽이. 맞아요. 어차피 그쪽 얼굴이 넓기 때문에 네. 근육도 많고 네. 옛날에는 그냥 다 똑같이 났는데 네. 요즘에는 아무리 봐도 좀 큰 쪽에 더 많이 놓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또 얼굴이 볼살이 약간 없는 분들은 이미 이쪽이 작은데 네. 똑같이 놓으면 네. 또 이쪽이 너무 한쪽만 홀쭉해질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한쪽만 네.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대칭을 교정하는 역할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뭐 완벽하게 뼈를 교정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좀 착시를 이용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내성인데요. 내성이 잘 오진 않는데 나이기 오면 또 100%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걱정하세요. 네. 사실은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렇게 잘 오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신경 쓰이시면 이제 제오민을 네, 맞으시면은 내성 확률이 확 준다고 하고요. 대신에 이게 조금 약한 편이에요. 효과가. 그런 것 같아요. 네, 둘 중에 이제 잘 생각해서 자기한테 맞는 거를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뼈가 사각인데요. 효과가 있을까요? 없는 거 아니에요? 효과 있죠. 오히려 그분들이 효과가 더 좋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뼈가 큰 분들이 보통 근육도 크잖아요. 줄 게 많은 거죠. 맞아요. 예. 뼈가 큰 경우에 정말 완전 사각이 아닌 다음에야 네. 아니 완전 사각인 분도 사각 보톡스 맞으면 좋아져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물론 뭐 남은 부분은 뭐 뼈를 깎아야 되겠지만 맞아요. 뼈 깎지 않을 정도로 꽤 많이 좋아져요. 네. 생각보다. 이렇게 예. 뼈를 또 깎아야 되는 사람이 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별로 없어요. 맞으면 웬만하면 다 좋아져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레 겁먹지 말고 도전하세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아직 요즘도 그런 분들 계세요? 이거 여러 번 맞으면 영구적으로 주나요? 이런 거 이제는 안 물어보세요. 아, 이제 안 물어보세요? 아. 세 번 맞으면 영구적으로 준다 이런 말 옛날에 좀 있었죠. 아, 요즘은 안 물어보는 거죠? 네. 자, 정리해 볼게요. 턱보톡스 네. 부작용, 네. 효과 없어요. 땅콩형 얼굴, 네. 볼 처짐, 사탕볼, 얼굴의 비대칭, 내성, 저는 뼈가 사각인데요? 까지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여러분 좋아요. 구독.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